안녕하세요. 새해가 밝은 지도 벌써 5일이나 지났네요. 작년에는 여러 일 때문에 계획했던 영상들을 제때 올리지 못했지만 늦었어도 할 건 해야죠. 오늘은 제가 지난해 즐겼던 게임 중에서 기대를 전혀 안 하고 했다가 밤을 샐 정도로 재미있게 했던 추천 게임들을 모아봤습니다. 말 그대로 제가 재미있게 즐긴 게임들만 모았으니까 잘 확인해보시고 흥미가 가는 게임이 있다면 꼭 한번 즐겨보세요. 참고로 이번 영상부터는 새해에 맞춰 여러분들이 보다 만족스러운 선택을 할 수 있도록 게임 리뷰 마지막에 중요한 정보도 함께 담았으니까 대충 넘기지 말고 마지막까지 체크해보세요. 그래야 게임을 선택했을 때 후회보다는 만족감이 더 커질 겁니다. 자, 그럼 출발해볼까요? 채널 고정 Right Now. 9위는 북유럽에 전해지는 민간 설화를 모티브로 만든 작품 브렘블 산속의 왕입니다. 이 게임은 방송에서 할 게임이 없을 때 구독자 호두님의 추천을 받고 별 생각 없이 했던 작품인데 해보니까 완전 제 취향이더라고요. 그리고 그 이유는 겉과 속이 다른 반전 매력 때문인데 사실 처음엔 큰 감흥이 없었어요. 인디게임이라 그래픽이 멋진 것도 아니고 게임 스타일도 그냥 뭐 흔한 어드벤처 게임처럼 보였거든요. 근데 그건 다 의도된 연출이더라고요. 처음에 동생 입장에서 집에서 사라진 누나를 찾으러 낯선 세계를 여행하고 그러다 어렵지 않게 누나와 재회한 다음 귀여운 놈과 만났을 때만 하더라도 힐링 게임처럼 게임을 포장했지만 시작한 지 한 30분이 지났나? 누나가 괴물에게 잡힌 순간이 오면 그때부터는 힐링 게임이 아니라 프로게임에 걸맞는 어둡고 잔혹한 연출로 도배가 됩니다. 정말이지 완전 다른 게임으로 변합니다. 내가 같은 게임을 하고 있나 싶을 정도로 말이죠. 더 자세하게 말하면 여러분들의 재미를 해칠 수 있으니까 이 정도만 하고, 어드벤처 게임에서 중요한 스토리는 인디게임이지만 몰입도가 좋았고 스토리텔링은 게임의 컨셉처럼 동화책을 읽어주 주듯이 흘러가니까 한편에 잔혹 동화를 경험하고 싶다면 꼭 한번 즐겨보세요. 진짜 강추입니다. 참고로 이 게임은 저처럼 공포 게임을 좋아하거나 플레이그테일 시리즈처럼 퍼즐 기반의 잠입 어드벤처 게임을 좋아한다면 정가에 사도 아깝지가 않고, 반대로 공포 게임을 즐겨하지 않지만 이런 어드벤처 게임을 좋아한다면 20% 이상 할인할 때 노려보세요. 원래 따로 리뷰를 준비했던 게임인데 시간이 밀려 못했다가 여기서 하게 되네요. 8위는 생각하지도 못했던 수작 게임 로보캅 로그시티입니다. 시작부터 말하자면 이 게임은 로보캅에 대한 추억이 없다면 그냥 패스하면 되고 그 반대라면 꼭 한번 해보세요. 사실 플레이 자체는 별거 없습니다. 스토리를 진행하고 범죄자들을 처단하는 게 다인데, 제가 게임을 하면서 밤을 샐 수 있었던 건 원작 지원을 너무 잘했고 로보캅이 가진 아이덴티티, 기계와 인간 사이의 고뇌하고 그 선택을 플레이어에게 맡긴 진행 방식이 아주 흥미로웠기 때문입니다. 먼저 원작 재현은 팬게임으로서 정말 충실했는데, 주인공인 머피부터 동료인 루이스 경관, 디트로이트 경찰서의 수장인 리드 서장 등 영화에서 등장했던 배우들을 그대로 기용해서 게임이 별개의 작품이 아니라 영화하고 연장선에 있다는 느낌을 줬고, 실제 스토리도 영화 2편이랑 3편 사이의 시간대를 다루고 있어서 게임을 하는 내내 옛 추억에 사로잡혔다고 할까? 원작을 잘 재현한 덕분에 몰입도가 좋았습니다. 여기에 게임에선 2편의 최종 보스 페인이 퍼뜨린 신종 마약 누쿠가 어떻게 도시를 망가뜨렸는지, 모든 사건의 원흉인 OCP가 어떤 식으로 사람들을 탄압하고 도시를 청소해가는지 그런 면면들을 섬세하게 다뤘고, 특히 좋았던 건 경찰서로 돌아와 심리치료 담당자인 올리비아 박사와의 대화였는데, 이 파트에선 원작인 1편이 높은 평가를 받을 수 있었던 인간을 규정하는 기준이 무엇인지 그에 대한 철학적인 대화를 나눌 수가 있고, 이때 단순히 듣는 게 아니라 박사의 질문에 대해 유저 스스로 선택도 가능해서 저는 개인적으로 가장 높은 평가를 주고 싶었던 파트였습니다. 그리고 소소하지만 유저의 선택에 따라 달라지는 결말도 좋았고요. 여러분들의 선택에 따라 주변 사람들의 인생이 달라지거든요. 하지만 이건 로보캅 팬만이 느낄 수 있는 장점, 즉 팬들을 위한 재미이기 때문에 저처럼 어린 시절 로보캅을 좋아했다면 25% 이상 할인할 때 추천을 하고, 로보캅을 전혀 모르고 관심도 없다면 그냥 패스하세요.
7위는 메트로베니아의 소울라이크를 섞은 작품 더 라스트 페이스입니다. 제가 이 게임의 흥미를 느낀 건 간단해요. 일단 어릴 적부터 악마성을 즐겨 할 만큼 메트로베니아를 좋아해서 당연히 호감이 갔고, 두 번째는 보스전의 쫀득함이라고 할까? 보통 메트로베니아 게임들은 탐색의 재미는 있지만 보스전은 단순한 편이라서 긴장감이 없는데, 이 게임은 명작 할로 나이트처럼 보스마다 페이지가 존재하고 패턴도 다양해서 보스를 잡았을 때 성취감이 좋다고 할까요? 게임을 계속 붙잡게 해주는 힘이 좋았습니다. 여기에 전투 시스템도 인상적이었는데, 적의 공격을 받아치는 패링 공격에 마법, 총기를 활용한 원거리 공격, 각 무기마다 존재하는 필살기 등 단순히 치고 빠지는 전투가 아니라 상황에 맞게 다양한 기술과 무기를 활용하게끔 디자인해서 단순 클리어가 목적이 아니라면 전투에서의 깊이도 있어 좋더군요. 메트로베니아답게 탐색하는 맛 역시 좋았고요. 다만 이 게임이 명작이 되지 못한 건 너무 불편했던 길찾기랑 일부 거지 같은 적 구성처럼 초심자를 배려하지 않은 디자인은 아쉽더군요. 그래서 이 게임은 저처럼 도전을 좋아하고 평소 어려운 게임을 즐겨한다면 추천하지만 게임할 때 스트레스 받는 걸 싫어한다면 비추입니다. 참고로 저도 게임은 재미있게 했지만 아쉬운 점도 많아서 25% 이상 할인할 때 구입하세요. 6위는 저를 페이트의 세계로 인도한 작품 페이트 사무라이 렘넌트입니다. 사실 이 게임 처음 나왔을 땐 사람들이 무쌍 게임이라고 해서 걸렀거든요. 근데 직접 해보니까 무쌍의 느낌이 있는 거지 실제 무쌍과는 거리가 멀었고, 그래서 호감을 갖고 게임을 계속하다 보니 여기서 소개까지 하게 됐네요. 이 게임은 페이트를 모르는 사람들도 입문할 수 있게 스토리 파트가 굉장히 친절한데요. 세계관을 이해하는 데 있어 필요한 고유 명사가 어떤 뜻인지 로딩 중간이나 문서를 통해 자세히 알려주고, 페이트의 뼈대가 되는 성배 전쟁, 게임에선 영월 의식이 무엇이고 왜 싸워야 하는지, 그에 대한 설정을 자세히 알려주기 때문에 페이트에 관심이 있다면 입문용으론 딱입니다. 하지만 저는 스토리보단 전투가 더 마음에 들었는데요. 뭐랄까 테일즈의 느낌이 있다고 할까? 대충 무쌍 게임처럼 싸우는 게 아니라 상황에 맞게 다양한 기술을 활용해서 전투하는 재미가 좋았습니다. 페이트 사무라이 전투는 땅, 물, 바람 같은 속성 기반의 평타와 강공격을 바탕으로 비검이라는 주인공이 필살기에 다양한 버프와 화염 공격을 가하는 마술, 스킬을 찍으면 해금이 되는 저스트 웨피와 반격기 같은 단순히 버튼만 대충 누르면 끝나는 무쌍 게임이 아니죠. 그래서 난이도를 보통 이상으로 하면 생각보다 긴장감이 있는 전투를 즐길 수가 있고, 저는 1회차에 최고 난이도인 검으로 했는데 확실히 재밌더라고요. 근데 이건 기본이고 서번트까지 가세하면 전투가 더 복잡하고 화려해지는데, 서번트를 활용하면 공명절기라는 기술을 사용할 수가 있고 위험에 처했을 땐 서번트와 교대해서 싸울 수도 있는 등 일반 무쌍 게임에선 보기 힘든 짜임새 있는 전투가 저는 가장 좋았습니다. 다만 대사 비중이 높아서 초반에는 전투보다 대사가 많으니까 대사가 많은 걸 싫어한다면 취향이 맞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서브컬처 게임을 좋아한다면 정가에 사도 아깝지 않은 게임이니까 꼭 해보고, 그 정도는 아닌데 관심이 간다면 30% 이상 할인할 때를 노려보세요. 그 어디에서도 쉽게 경험하기 힘든 스타일리시 리듬 액션 게임 하이파이 러시가 5위입니다. 이 게임은 진짜 기대할 것도 없었어요. 공개하자마자 출시했으니 애초에 기대할 건덕지도 없었죠. 그래서 호기심이 더 갔습니다. 그랬는데 와, 진짜 놀라움의 연속이었네요. 이 게임을 만든 탱구 게임웍스는 이블 위딘 시리즈하고 고스트와이어 도쿄 같은 호러 게임 장르를 주로 만들던 회사였는데, 그런 회사에서 완전 새롭게 도전한 액션에 그것도 리듬까지 더하다니 쉽지 않은 선택이었을 텐데, 하이파이 러시는 그걸 훌륭하게 해냈고 3만원이지만 웬만한 대작 게임 아쉽지 않은 재미와 완성도를 갖췄습니다. 제가 이 게임을 하면서 가장 마음에 들었던 건 크게 두 가지예요. 첫 번째는 만화를 보는 것 같은 스토리 연출이랑 아주 깔끔한 그래픽인데, 게임 패스로 플레이해서 더 좋은 것도 있었지만 대작 게임이라고 해도 이상하지 않을 정도로 그래픽이랑 연출이 너무 좋아서 스토리 자체는 크게 대단한 게 없음에도 몰입감을 제공해주더군요. 두 번째는 이 게임의 핵심인 전투입니다. 제가 장르에서 스타일리시라고 말했는데, 대충 보면 단순한 액션 게임처럼 보일 수도 있겠지만 기술을 해금하고
그걸 사용할 실력이 된다면 진짜 짜릿한 손맛은 기본, 데메크 못지않은 화려한 전투도 가능해서 뒤로 갈수록 질리기보다는 더 파고들게 됩니다. 다만 이러한 재미를 얻기 위해선 컨트롤 실력이 어느정도 받쳐줘야 하기 때문에 액션 게임에 서툰 사람은 비추이고 단순 클리어가 목표라면 게임의 반만 즐기는 거라서요. 그래서 저처럼 파고들만한 액션 게임을 좋아한다면 정가에 사도 아깝지가 않고, 참고로 현재도 게임 패스에 등록이 되어 있으니까 게임 패스 가입자라면 별도의 비용 없이 즐길 수 있습니다. 지난 추석 명절을 즐거운 시간으로 채워준 작품 이스텐 노딕스가 4위입니다. 사실 저는 모든 시리즈를 할 정도로 이스의 광팬은 아닙니다. 그냥 괜찮은 게 있으면 해보고 아니면 패스하는 정도인데, 이번 작은 제가 지금까지 했던 이스 시리즈 안에서 가장 재미가 있었고, 그건 바로 바뀐 전투와 편의성 때문이었습니다. 개발사에선 이스텐을 만들 때 소울라이크를 참고해서 만들었다고 했는데, 소울게임은 아니지만 소울게임이 가진 긴장감 있는 전투를 잘 구현했다고 할까요? 일반 전투에선 이게 잘 느껴지지 않지만 보스전에 들어가면 진짜 소울라이크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정확한 공격 타이밍부터 회피, 패링, 반격 등 보스의 패턴을 정확히 읽고 싸워야만 재미를 느낄 수 있게 디자인을 해서 보스전이 나올 때마다 즐거웠습니다. 여기에 화려한 기술도 진짜 좋았는데, 두 명의 주인공이 사용하는 합체기부터 각 주인공마다 숙련도에 따라 해금이 되는 수많은 기술까지, 소울라이크 같다고 했지만 많은 기술들이 해금되면 데메크 못지않은 화려한 전투도 가능해서 실력이 좋을수록 재미가 더 커지는 게 이스텐이었습니다. 여기에 이번 작은 새롭게 해상 요소를 넣어서 모험하는 재미도 좋았는데, 특히 무대가 넓어진 만큼 탐색할 때 편의성이 무엇보다 중요한데, 이번 작은 유저의 편의성을 고려해서 빠른 이동부터 숨겨진 아이템을 쉽게 찾는 방법까지 불필요한 시간들을 허비하지 않게 게임을 디자인한 것도 개인적으로 무척 마음에 드는 부분이 였습니다. 스토리도 엄청 끝내주는 정도까진 아니었지만 적당히 몰입감을 줄 정도의 재미와 반전이 있어서 엔딩까지 즐겁게 했던 작품이었네요. 그렇기 때문에 평소와는 다른 이스를 경험하고 싶고 저처럼 소울라이크 게임까지 좋아한다면 정가에 사도 아깝지 않을 거고, 반대로 평범한 게임 그래픽은 별로지만 재미있는 액션 게임을 해보고 싶다면 20% 이상 할인할 때를 노려서 도전해보세요. 진짜 아무 생각 없이 했다가 이틀이나 밤을 지샌 작품 스타오션 세컨드 스토리 R이 3위입니다. 이 게임은 어릴 적에 일본어가 뭔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했다가 막혀서 때려쳤고, 그러다 20년이 넘어 리메이크된 게임을 다시 접했는데, 처음엔 캐릭터가 2D, 배경은 3D라는 이질감 때문에 약간의 거부감이 있었지만 중요한 건 재미라고 플레이한 지 한 2시간 정도가 지나니까 비주얼은 별로 문제가 안 되더군요. 대신 리메이크되면서 바뀐 편의성이랑 새로운 전투 시스템, 그리고 풀 더빙에 익숙해지니까 어느새 밤을 새고 있었습니다. 제가 이 게임을 좋아하게 된 건 먼저 왕도적인 스토리 때문이에요. 고전작을 리메이크했기 때문에 스토리는 사실 최신 트렌드에 어울리지 않는 진부한 내용이었지만, 그래도 이미 과거에 좋은 평가를 받은 작품이기 때문에 게임을 즐기는 데는 문제가 없었고, 풀 더빙이 주는 몰입감까지 더해지니까 재미가 더 붙더군요. 특히 메인 스토리도 좋았지만 가끔씩 무거운 분위기를 환기해주는 사이드 스토리의 소소한 개그들도 장점이었고요. 다음은 도전욕을 자극하는 전투입니다. 이번 작은 랜덤 인카운트를 심볼로 변경해서 전투의 쾌적함을 높였고, 기존에는 없던 브레이크 시스템이랑 저스트 카운터를 추가해서 노멀로도 쉽지 않은 난이도를 갖추게 되었는데, 덕분에 더 전투에 집중할 수 있었고 잘했을 때의 쾌감까지 좋아서 개인적으로 만족도가 높았습니다. 적이 많을 땐 정신이 없다는 게 단점이었지만, 그리고 처음엔 유야감이 있었지만 화면 할수록 정감이 있는 그래픽이 매력이랄까, 그리운 옛 시절도 떠올리게 하고 보다 보면 귀여운 도트 캐릭터도 좋았습니다. 그래서 저처럼 옛 도트 감성이랑 파고들기 요소, 도전욕을 자극하는 전투를 경험하고 싶다면 강추하고, 반대로 이런 도트 게임을 전혀 안 한다면 그냥 무시하세요. 만약 관심이 가는데 처음이라 망설여진다면 20% 이상 할인할 때를 노려보시고요. 지난해 제가 구입했던 게임 속에 숨어있던 보석 에일리언 다크 디센트가 2위입니다. 제 채널을 오랫동안 봐왔다면 이런 장르는 매우 낯설 겁니다.
보통 액션이나 호러, 오픈월드, RPG, 소울 게임은 많이 등장했어도 실시간 전략 게임은 거의 소개한 적이 없거든요. 많은 분들이 잘 믿지 않지만 저는 생각보다 잡식이에요. 취향보단 했는데 재미있으면 다 한다는 성향이라서 이 게임도 자주 하던 장르는 아니었지만 진짜 미친 듯이 했습니다. 제 방송을 보신 분들은 다 아실 정도로 말이죠. 제가 이 게임을 좋아하게 된 건 아주 간단합니다. 공포 게임이나 소울 게임 못지않은 긴장감이 있는 전투라고 할까요? 다크 디센트의 기본적인 플레이는 에일리언이 우글대는 소굴로 들어가서 인질 구출이나 파괴 공작 같은 힘든 임무들을 수행해야 하는데 이때 제한된 자원을 가진 상태에서 추가로 필요한 자원들은 전장에서 수급하면서 생존해야 하기 때문에 난이도가 상당히 높은 편에 속하고 그렇기 때문에 최대한 에일리언을 피해 임무를 완수하는 게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하지만 인생이 호락호락 하지 않은 것처럼 이 게임도 잠입으로만 진행할 수 없게 몇몇 구간은 진짜 머리를 쓰지 않으면 생존하기 어렵게 만들었고 이때 여러분들이 키운 다양한 병과의 병사들의 스킬이랑 무기를 활용해서 죽을 고비를 넘기면 얼마나 짜릿한지 말로 표현하기 힘이 들 정도로 에일리언의 대규모 공습에서 살아남았을 때의 쾌감이 죽여줍니다. 전략 게임인 만큼 전투 이후의 부대 관리나 기지 관리도 중요하고요. 그래서 초보가 하기엔 어려운 게임이라 일반 액션 게임도 잘하지 못한다면 비추이고 저처럼 게임을 오래 해왔거나 머리를 쓰면서 컨트롤하는 재미까지 좋아한다면 완전 강추입니다. 진짜 버그만 없으면 갓겜이라고 해도 좋을 만큼 저는 완전 취향이었네요. 하지만 일부 버그는 거지 같으니까 구입은 20% 이상 할인할 때를 추천하고 참고로 이 게임은 실시간 전략 게임이라 히마로 했을 때 더 편하지만 저는 1회차 어려움으로 처음부터 끝까지 패드로 했기 때문에 원래부터 콘솔로 해왔다면 패드로도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마음에 드는 플랫폼에서 구입해 즐기면 됩니다. 1위를 보고 이걸 기대 안 했다고?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겠지만 네, 저는 이 게임을 전혀 기대하지 않았습니다. 대화가 중요한 RPG인데 한글화가 안 되면 원래 기대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처음엔 유저 패치로 게임을 하다가 중반에서 그만두고 시간을 더 기다렸는데 웬걸 공식 한글화가 이루어져서 다시 달렸고 결국 인생 게임이 됐습니다. 사실 처음엔 사람들의 극찬을 이해하기 힘들었어요. 생각보다 게임이 굉장히 복잡했거든요. 턴제 전투이지만 일반 턴제 게임과는 달리 활동을 세부적으로 나누어 놔서 뭣도 모르고 싸우면 왜 죽는지도 모르게 죽는 경우가 태반이고 D&D 기반의 RPG라 레벨 노가다라는 꼼수도 안 통하기 때문에 시스템을 온전히 숙지하지 못한다면 전투는 그냥 노잼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여기에 성장 시스템도 그냥 스탯이 오르고 스킬이 알아서 추가되는 게 아니라 유저가 일일이 세팅하는 형태라서 더 복잡하죠. 스토리도 자유도가 너무 높아서 이상한 헛소리를 선택하거나 잘못된 선택을 하면 되돌릴 수 없는 강을 건너게 되고요. 근데 이건 새로운 재미를 위한 통과 의례라고 할까요? 낯설고 어렵다는 거지 그걸 이해하고 게임에 적응하기 시작하면 진짜 신대륙이 열립니다. 전투는 답답한 턴제처럼 보이지만 내 머리 실력에 따라 완전 다른 전투를 가능하게 해주고 특히 스토리가 가장 끝내주는데 직업에 따라 정해진 선택지가 존재하는 건 기본. 유저의 선택이 평화를 만들거나 피를 부르기 때문에 매 순간 선택지가 나올 때마다 선택지 이면에 숨어있는 결과 때문에 선택지가 마치 소울 게임 같다는 느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선택지가 스토리에 영향을 주는 게임을 많이 해봤지만 이 정도로 디테일한 게임은 흔치 않거든요. 여기에 성인 게임답게 아름다운 역해와의 연애까지. 진짜 새로운 장소로 여행을 하고 새로운 인물들을 만날 때마다 어떤 숨은 이야기와 모험이 있을지 기대하게 해주는 설렘은 아주 오랜만에 느끼는 감정이라서 이 게임을 1위에 올렸습니다. 참고로 이 게임은 먼저 나온 게 스팀이라 대부분 키마로 하겠지만 저는 키마로 하다가 진동을 느끼고 싶어서 중간에 패드로 갈아탔는데 불편은 해도 큰 문제는 없으니까 스팀이 아닌 콘솔 유저들은 너무 걱정하지 말고 관심이 간다면 꼭 해보세요. 진짜 게이머라면 꼭 한번 해봐야 될 명작입니다. 다만 게임이 어렵기 때문에 이런 장르가 처음이라면 재미있다는 말에 혹해서 사지 말고 정 하고 싶다면 공략을 이용할 각오를 하고 도전하세요. 초보인데 공략 없이 하면 진짜 어렵습니다. 그래도 자유도 높은 스토리와 전략에 재미가 있는 턴제 RPG를 좋아하면 정가에 사도 아깝지 않은 게임이고 이런 장르가 처음이고 게임에 서툴다면 20% 이상 할인할 때를 노리세요. 턴제를 아예 안 한다면 패스하고요. 이걸로 제가 지난해 즐겼던 일부 추천 게임들을 소개했는데 아직 하나 더 남아있습니다. 다음에는 제가 지난해 했던 게임 중 가장 마음에 들었던 최고의 게임이랑 왜 그 게임들을 최고로 선정했는지 그 이유에 대한 영상이 남아있으니까 계속해서 게임 추천 영상을 보고 싶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눌러주시고 다음에 봐요!